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3일입니다. 전 항상 이 자리를 지키는 기관장 이종혁입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휴가철로 슬슬 들어가요. 그죠? 7월 중순 이후부터 8월 중순까지가 사실상 휴가철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휴가를 쓰는 게 되게 눈치 보이고 막 그러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휴가철 때 아주 휴가 안 가면 오히려 더 눈치 보이는 세상이 됐어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제 휴가철 시작됐는데 어찌 됐건 간에 휴가철 때 또 휴가를 잘 하셔야지만 쉬는 것도 누가 그러죠? 예, 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투자라고. 하여튼 여러분들 잘 쉬시고 또 예, 또 그 다음을 또 준비하셔야겠죠? 그래 여러분들 항상 전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뭐 어떤 분들이 어떤 전화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거 역시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틀리고 할 수 있지만 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그럼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거고 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번 주에 어느 TV에서 우연히 제가 프로그램을 보다가 뇌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예, 뇌과학자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우리 뇌를 이렇게 보면은 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뇌 몇 프로만 쓰고 뭐 이렇게 죽는다 이런 말을 우리는 정설같이 믿고 있어요. 그죠? 근데 실은 그게 뭐 20년 30년 전인가 몇십 년 전에 어느 그 잡지에 나온 건가 어느 그거를 어느 보고서에서 인용을 잠깐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다들 정설로 여겨져가지고 아 우린 뇌세포를 거의 뭐 몇 프로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뇌에서 이 사진을 찍어보면요 엄청나게 열심히 풀로 다 가동해서 일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 열심히 저희 또 이렇게 풀 가동시켜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또 머리 있는 대로 다 짜봐야죠. 뭐. 그러다 보면 혹시 압니까 또 좋은 답이 뚝 하고 나올지. 그래요 오늘도 우리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최대한 뇌를 100% 다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있고요. 저희는 항상 문자에서 한 분, 전화에서 두 분 상품 드리고 있죠. 어떤 분 되셨나요? 0937님, 예, 7955님, 5600님 되셨네요. 오늘도 역시 두 분 그리고 무료 문자에서 한 분 상품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상품이 약간 더 딜레이 돼서 뭐 몇 주 늦게 가더라도 반드시 가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열려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오늘 어떤 전화를 또 어떻게 주실지 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뇌를 100% 다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래요. 지금 열려 있습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려 있고요.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강원도 횡성사는 63세 남기봉입니다. 남기봉님 반갑습니다. 기봉님. 예. 예, 그래요. 강원도 어디라고요? 횡성이요. 횡성. 예.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좀 얘기는 긴데요. 처음 시작한 거는 1998년. 아이고, 아주 그냥 역사가 기시네요. 예, 그 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폭망을 했죠. 아, 그때 하시고. 아, 예, 그리고, 3년 정도 하다가 예. 한 18년 정도 또 쉬었어요. 네, 떠나 있으셨구나. 예. 그러다 다시 들어오신 게 몇 년 안 됐구나. 그러다가 2018년 정도에 들어와서. 아, 그래도 일찍 들어오셨네요. 요즘 코로나보다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온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코로나 공부를 제가 우연히 그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한 2, 3년 빡세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요. 먼저, 일단은 기봉님. 기봉 왜 이름이 이렇게 익숙하지? 기봉.
아, 저기... 영화 제목 있죠? 예, 예. 그죠? 예, 맨발의 기봉이. 예, 예, 아, 맨발의 그래서 기봉. 익숙하구나. 어, 되게 익숙해가지고, 어,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이름이 익숙하지? 계속 그러고 있어. 그래요. 예, 일단 먼저 기봉이,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어, SPC 삼립. 매수가 얼마요? 56,500원에 10%. 네. 그 다음에 BCNC. 예. 19,176원에 10%. 예.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예. 46,193원에 10%. 예.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아, 예. 예. 11,000원에 50%. 예. 아, 이렇게 갖고 계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 이반장하고 이반장한테 제일 궁금하신 거는 SPC 뭐가 삼립인데요. 아, 삼립. 예. 예, 예. 이해를 그냥 뭐 단타 치려고 한번 들어갔다가 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오너리스크 때문에 좀 약간 주저주저 하다가 밑에서 좀 약간 뭐 대형 거래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예. 아, 만만치 않네요. 그래요. 워낙 단타 치려고 들어가셨죠? 예예예. 예, 예. 예, 확실히 보니까 단타 치려고 들어갔다라는 게 확실히 좀 보이세요. 어. 근데 일단은 뭐 지수적인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건 지수적인 거니까 제가 뭐 여기서 다루는 거는 좀 그렇고, 예. 예. 그리고 일단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그러면 좀씩 봐드리는 걸로 할게요. 예. 괜찮으시죠? 예, 이반장님하고 그 인연이 된 게 넷마블 때문에 일단 인연이 됐거든요. 아, 옛날에? 예. 예. 그 게임들 다 오를 때 넷마블만 안 올라가지고 제가 그 하이브하고 그거 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나 오릅니다, 오릅니다 하고 할 때? 예, 아, 예. 그때 그래갖고 제가 뭐 덕분에 한 100% 먹었습니다. 아이고, 더블 드셨구나. 잘 드셨어요. 네, 축하드려요.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일단 SPC, 일단 제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포트를 보면서 어, 주식하신 걸 다 들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SPC 삼립이 궁금하다 그럴 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어떤 걸까? 단타 아니면은 이분은 분명히 어떻게 뭐 좀 그 나름대로의 성장을 보신 건가? 뭐 해가지고 막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단타시네, 그죠? 예. 예, 예 제가 예. 오히려 성장을 봤다 그러면은, 전 SPC 삼립에 대해서 좋은 예. 얘기를 못 드렸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SPC 요즘 삼립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왜냐? 요즘 워낙 K푸드 열풍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K푸드 열풍이니까 삼립식품, SPC 삼립에서 하는 유명한 빵집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 리커리, 하죠. 저거. 예. 빵집. 예, 파리 바구니. 파리바게트. 예, 파리 바구니 있잖아요. 예, 파리 바게트. 예. 파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미로. 파리 바게트라고 맨날 그러는데, 예. 그 파리 바게트가 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게 SPC 삼립 거잖아요. 근데 예, 예. 이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월봉을 켜놨어요. 제가 왜 이 월봉을 켜냐면 요즘 SPC 삼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에 있어서 저와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들이 보여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월봉을 켜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SPC 삼립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다 K푸드 열풍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SPC 삼립의 파리바게트 같이 그렇게 잘 돼 있던 회사가 어딨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아실 거예요. 미국 뉴욕 그 맨하탄에도 보면요. 그 제가 안 그래도 맨하탄에 있는 분 그때 왔을 때 우리나라 음식점들 요즘 많아졌죠. 그러니까 많아졌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점들에서 이렇게 누가 봐도 아주 유명한 음식점들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내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파리바게트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파리바게트는 완전히 뉴욕 그 한 복판에서도 자리를 완전히 잡은 아주 유명한 데래요. 그래가지고, 아, 파리바게트라는 게 역시 아, 성공을 하고 안착을 했구나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했던 얘기에 지금 여기 모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즘 K푸드 열풍 때문에 SPC 삼립 파리바게트 이게 빵집이 그렇게 잘 되고 해외에서 다른 어떤 데보다 그렇게 옛날부터 꽉 자리를 하나하나씩 잡아 나가고 있는데 주가를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보세요. 2013년, 14년, 14년, 15년에 주가를 미친 듯이 어마어마하게 뽑아요. 어마어마하게 뽑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다시
그다음 주가가 계속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재작년에 주가가 워낙은 제가 봤을 때 이 회사가 진짜 성장성이 너무너무 좋으면 이 회사가 재작년에 주가가 좀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혹시 선생님 그 우리 보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봉님. 그러니까 네. 나름대로는 그래도 뭐 이거 단타라지만 기봉님 워낙 주식하신 경력도 오래되고 이렇게 돼서 아마 재작년에 혹시 SPC 삼립에 있어서 좋은 게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은 못해요. 그때 막 애들이 막 스티커 보고 어른들도 막 거기에 뭐 그림 보고 난리 났잖아요. 뭐 그거 네, 뭐 그거 기억나시죠? 예, 예, 아, 예, 그거 기억나요. 그건 선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예, 그, 그렇죠. 편의점 앞에 맨날 줄 서고 밤에, 예. 예. 저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거기에 해당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데 주가를 잘 보시면 워낙 그 정도로 히트를 치면은, 왜냐? 여러분 옛날에 그 해태제가, 지금 뭐 크라네트로 바뀌어 있지만, 해태제가 해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과자를 내놓으면서 아주 오픈런 그리고 엄청나게 기다리면서 했던 과자가 있었어요. 뭔지 기억하시죠? 허니감자. 예, 허니버터칩. 그때 그것 때문에 그 회사 주가 날랐던 거 기억나세요? 예, 맞아요. 예, 기억나실 거예요. 워낙은 그 정도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막 나오면 서로 사가기 바쁘고 이러면은 그게 워낙은 그 해태제가 그 당시 크라네테 같이 워낙은 주가의 반영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왜?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유명하신 그 세계적인 투자가 중에도 그런 주식을 찾아다녀라. 그런 주식을 미리미리 보고 그런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성공을 할 거다라고 말했던 아주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잘 아마 제가 얘기하면 아 맞아 하실 거예요.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피터 린치입니다. 아 피터 린치. 피터 린치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백화점에 가서 아 주말마다 이렇게 아이들을 뭐 풀어놓는다. 그럼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그런 곳에 가서 이게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인가를 보고 나서 거기에서 투자 힌트를 찾는다. 아마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피터 린치. 그런데 예. 워낙은 피터 린치의 방법대로라면 이 회사는 지금 SPC 삼림은 2022년도 그때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주가가 최소한 지금 월봉이니까 이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월봉이라도 이렇게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랐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그때 주가가 하나도 못 올랐어요. 왜 그럴까? 쉽게 말하면 주식이라는 게 어렵다라는 게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때로는 그때 맞던 게 지금은 안 맞고요. 그때 맞던 게 얘한테는 맞는데 또 쟤한테는 안 맞고요. 이게 너무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식화해버리면 잘 안 돼요.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이걸 또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 SPC 삼립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2014년, 15년도에 미친 듯이 올라갔다 그랬죠? 이때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식품회사가 거의 1년 반, 2년 동안에 여러분들 여기 주가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주가 보시면요. 여기가 얼마였나 하면 여기 오르기 전부터 한번 주가를 대충 볼게요. 여기 한 2만 원 정도 됐어요. 2만 원 좀 안 됐는데 한 2만 원이라고 잡고요. 그러면 2년 동안에 식품회사가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40만 원까지 갔습니다. 2만 원짜리가 40만 원까지 가면 여러분들 몇 배인지 아시죠? 예, 20배예요. 20배. 20배. 2년 동안 식품회사가 20배를 갔어요. 20배를.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건 진짜 웬만한 성장하는 회사도 웬만해서는 20배 가기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웬만한 뭐 기술주 이런 애들 바이오도 20배 가기는 쉬운 주가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2년 동안에 빵 만드는 애들인데 20배를 갔어요. 이 정도면 이 회사는 정말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때 한 2, 30년 동안 주가 오를 일이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진짜 빼먹을 거 다 빼먹었어요. 예, 이 정도면 다 빼먹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말하는 K푸드, 열풍. 예를 들어서 SPC 거기가 빵집으로 해외로 이제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로 진출을 해가지고 성공한다, 성공 점점 시킨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은 이렇게 2년 동안 얘가 20배가 오른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쭉 얘기했죠. 지금 저희가 K-푸드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얘는 이미 10년 전에 지금 우리들이 K-푸드 때문에 주가가 올라야 된다는 그 부분을 이미 2년 동안에 20배를 오르면서 써먹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양심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간혹 여기서 얘기하지만 영화 대사 그거 있잖아요. 많이 먹었다. 고마해라. 이 정도면 진짜 너무 많이 먹지 않았나요? 식품회사가 맞죠. 여러분들 그 K-푸드 열풍 때문에 20배를 갔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또 오를까요? K-푸드 가지고 그거 너무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뭐 거지 뭐에 뭐 목까지 마지막 빼먹은 건데 이 정도 주가면. 그래서 실은 FPC에 대해서 요즘 좋은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빵집이 어떻고 그거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죄송한데 10년 전에 혹시 주식시장에 계셨나? 몰라서 그러나? 제가 몇 번이고 제가 고개를 갸우뚱한 게 식품회사가 아무 성장성도 워낙 없던 회사가 그 해외에 뭐 빵집을 어떻게 차리고 어쩌고저쩌고 그것 때문에 2년 동안에 20배를 그것 때문에 올렸는데 지금 와서 또 그것 때문에 주가를 올린다고? 이게 돼? 보면은 지금 주가가 실은 안 올라가고 있는 게요. 이 회사는 저평가가 아니라 이 회사는 워낙이 지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다 빼먹었거든요. 재료를.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회사 왜 또 유명해요? 뭐 오너가 뭐 문제 일으켰다 해가지고 나오면은 항상 넘버원으로 나오는 회사가 이 회사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너무 잘 아시죠? 예, 심지어 넘버원으로까지 나오는 회사예요. 그래서 오너리스크라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그죠? 오너리스크가 제일 큰 회사 하면은 저는 죄송한데 SPC 그룹을 떠올려요. 그래서 오너리스크도 제일 많은 회사 뭐 그런 회사의 주가가 과연 이게 무조건 싸다고 여러분들 반등을 할까요? 외국인들 보시면 SPC 삼립에 대해서 SPC 그룹 중에서 SPC 삼립 빼고 상장되어 있는 게 없다는 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SPC 그룹이 되게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SPC 삼립에 대해서 사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근데 보세요. 워낙 보유 비중도 낮은데요. 주가도 보세요. 계속 팔아요. 조금 조금씩. 이 정도로. 뭐 이제는 뭐 한 2% 정도 되나? 2%대? 이 정도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안 살까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투자할 때? 오너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실은 우리나라는 펀드들 이런 것들이 옛날에 투자할 때 오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그렇게까지 중요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오너들이 뭐 먼저 주식 팔아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그 회사 가더라도 저는 그 회사 진짜 나쁜 회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 회사에 대해서 절대 좋은 말을 안 할 겁니다. 라고 계속 얘기했던 때 제가 오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많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실은 우리나라가 오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너무 많이 봐줘. 근데 외국인들은요 오너 그 회사의 성장성만큼 중요한 거에 대한 게 오너예요. 오너가 비도덕적이거나 오너가 그다지 좋지 않으면 그 외국인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그 회사에. 왜 외국인들이 투자 안 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SPC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 SPC는 굉장히 그 사람들 기준에서 안 좋은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SPC 그룹에 대한 얘기할 때 보면 혼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외국인 보유 비중도 낮아서 앞으로 많이 들어오고 막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저도 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전혀 아니올 시다예요. 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투자 그거에 들어가 그 어쩌면 그 요소에 해당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SPC 삼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그렇게까지 좋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들이 뭐 싸다고 들어간 글쎄요 이런 회사를 굳이 싸다고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굳이 이런데 만약에 회사가 정말 바뀐다. 뭐 오너에 대한 부분도 바뀌고 진짜 많이 바뀐다. 그러면 전 이 회사에 대해서 그때부터 아 이 정도면 그래도 싼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이 회사의 성장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다지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 단타 수익은 나오겠죠. 그죠? 근데 단타 수익 좀 나오시면 이건 그냥 재미로 하신 걸로 하고 그냥 빠져나오세요. 보니까 뭐 이거 예, 즐기실 분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기본이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BCNC도 마찬가지고 BCNC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탐방 그 했던 얘기를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천연 쿼츠를
저거 뭐예요? 그 합성 코치로 바꿔가지고 합성 코치, 예. 를 주로 하는 데서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그냥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 게 왜 그러냐. 얘네는 합성 코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매출이 제대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합성 코치에 대한 그 Q9 플러스라 그러죠. 얘네 합성 코치를 제가 그때 QD9이라 그러죠. 그 QD9이 아예 얘네 상품명이에요. 그래서 QD9 플러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 주가에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주가 빠진 건 보시다시피 기관에서 좀 매도를 했더라고요. 기관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좀 빠진 건데 제가 그때도 한번 보여드리고 했지만 주봉이나 월봉 보여드렸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빠지면은 더 관심을 가지고 나중을 위해서 한번 지켜볼 만한 회사, 오히려 빠지면 더 좋은 회사, 땡큐할 회사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 마지막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이 깡패라고 그죠? 예 수익이 깡패라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요. 어차피 보니까 길게 가져가는 스타일이시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좀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또 갭이 있었는데 갭 메꿨죠. 보세요. 이렇게 갭 메꿔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또 갭이 있기 때문에 갭을 메꿀 텐데 문제는 뭐냐. 어저께 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상승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걸 상승으로 하면 이게 나중에 진짜 이런 식으로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는 갈 것 같아요. 예, 뭐 오늘 미국장에서 반도체가 한 1.3% 정도 올랐다 그랬죠. 뭐 그저께는 엔비디아가 아주 많이 내리면서 반도체가 내려갔는데, 그래서 뭐 어저께는 좀 반등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새벽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갭이라는 건 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갭도 또 메꿔요. 상승으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100원짜리 갭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리고 여기에 또 아직 못 메꾼 이 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아리까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적어도 지금 기봉님 같은 경우에는 46,000원이라는 매수 가격이 진짜 어떻게 보면 깡패이기 때문에 기봉님 스타일엔 이런 주식이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런 주식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대로 그렇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좋게 보시는 거는 단기적으로 뭐 너무 당장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삼성전자는 나중에 보시면 계속 올라갈 회사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오해하고 있더라고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저 밑으로 빠진 그런 주식 아니에요. 삼성전자 정말 이제 많은 변화들이 나중에 나타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은 너무 삼성전자가 뭐 하이닉스같이 빠를 거라고 기대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갭으로 절대 그렇게는 안 움직입니다. 라는 걸 말씀드렸던 거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형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가능하지만 큰 수익을 노리는 분들한테는 삼성전자는 진짜 안 맞는 주식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십니다. 네, 여러분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뭐 요즘엔 저희 방송을 이렇게 유튜브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제 방송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 주식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 아 그리고 투자라는 관점, 그리고 아 주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들을 좀 많이들 깨우치는 아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제가 방송하는 의미가 있죠.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게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절대 작게 어느 한 포인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잠깐 잘 된다고 그 주식이 계속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SPC36도 보셨잖아요. 왜 안 올라갔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를 합니다. 막연하게. 근데 전혀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다 결론이 나오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걸 자꾸 우리가 먼저 알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좀 전에 전화하셨던 분 같이 넷마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해서 수익 보셨다. 어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제 생각을 말해서 그걸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저렇게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큰 수익을 낸다. 그럼 저건 온전히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이 되는 거고 절대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 방송에서 그렇게 어떤 여러분 거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결국 여러분들께 됩니다. 그래요. 필요한 분들 전화주시기 바라고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평택에. 평택에 성함이? 지우 할아버지라고 그냥. 지우 할아버지? 알았어요. 지우 할아버지. 그래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우 할아버지? 지금 한 61. 주식 경력은요? 한 3년 정도 됐나? 3년이요? 지우 할아버지? 야. 예. 61. 요즘은 61의 할아버지에게는 좀 빠르지 않아요? 아, 네, 좀 빨리 났어요. 그죠. 네, 왜냐면 60 하면은 그렇게 따지면 저도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럼 저도 할아버지. 근데 제가 할아버지 소리 들으면 좀 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네, 그죠. 안 어울려요. 아, 잘 어울린다고요? 안 어울린다고. 안 어울린다고요? 감사해요. 그래요. 일단 우리 지 할아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아, 호텔 신라. 호텔 신라 매수가 얼마요? 76,600원에 20%. 예, 또 있나요? 오프레츠 테크놀로지. 예. 31,450원에 25%. 예. 예. 또 있나요? 마음 AI. 아, 마음 AI. 매수가 얼마요? 28,900원. 예. 한 40%. 어휴, 이거 많이 갖고 계시네. 예. 계속 물 타서 그래, 지금. 아, 계속 물 타셨어요? 동진 세미캠. 아, 예. 44,300원에 15% 정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신 이 포트를 보고는 제가 어떤 주식을 제일 궁금해하실까 제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지금. 어느 게 제일 궁금하실까? 지금은 뭐 오픈엣지가 좀. 아, 오픈엣지가 제일 궁금하세요? 네. 호텔 신라는 뭐 포기한 거고. 마음의 아이는 계속 물타시는 거고. 한 번은 오겠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래도 같이 한번 고민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뇌를 거의 100%를 다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아까 얘기했듯이. 네. 제가 오늘도 지금 제 뇌 세포를 거의 다 써가지고 한번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짜내볼게요. 나름대로. 그래요. 오픈엣지가 제일 궁금하시다 그랬어요. 매수가가 네. 지금 보니까 네. 31,450 뭐 그 근처. 아, 그래요. 이 오픈엣지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분석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죠? 이거 워낙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그거 지금 저 뭐지 온디바이드 AI.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네가 결국은 저관애들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상담 드렸었는데 아마 제가 한 두세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상담한지. 근데 이 오픈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스템 반도체 설계할 때 시스템 반도체 그 IP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IP라는 건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만화에서도 IP 가지고 뭐 음악에서도 IP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소스가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얘네가 쉽게 말하면은 그 시스템 반도체니 이런 것들 반도체 설계하는데 그 IP 같은 거 솔루션을 제공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얘네들의 어떤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설계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 설계 같은 거를. 그거 모르셨어요? 알고 있어요. 아,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실은 이 회사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도 아니. 남들이 다 지금 막 그 추세가 오픈엣지가 제일 좋다고. 오픈엣지가 제일 좋다? 어, 왜? 그래서 나 그 얘기만 듣고 서 일단은 뭐 가격도 매력이 있어서 그때 한참 올라가셨구나. 아, 그래. 근데 이게 제가 보는 사신 가격이 죄송한데 오픈엣지가 이렇게 그 보니까 야, 주가를 막 뽑을 때 샀죠. 예, 뽑고 비쌀 때예요. 그죠?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 요즘도 그렇고, 지금 AI, 뭐, 이렇게 해가지고, AI, 엔비디아, 이 두 가지로는 모든 게 그냥 막, 뭐, 마치 암행어사 마패 같이 통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죠? 예. 네. 그러니까, AI만 갖다 붙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끝내주게 주가가 계속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예.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AI라는 게 많이, 뭐, 이제 우리 실생활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계속 그렇게 되지만, AI가 들어오는 만큼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요. 전 이제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AI 부분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건 뭐냐면
이미 많이 AI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그 주가가 AI들 때문에 또 오를 거냐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결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AI 때문에 또 주가가 이 가격을 무시하고 앞으로도 AI 때문에 많이 오른 애들이 또 오를 수 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달도 참은 기운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AI에 대해서 지금 물론 AI의 중요성도 커지지만 AI에 대해서 그만큼 경계하는 목소리도 같이 커지고 있는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지호 할아버님? AI는 어떻게 됐든간에 뭐 마지막까지는 AI가 추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AI에 대해서 너무 좋은 얘기들만 많이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이렇게 외신들이나 이런 것들 뉴스들을 보면 AI에 대해서 그 AI 혹시 그 저번에 한번 기사 살짝 떴는데 우리나라에도 기사 살짝 떴더라고요. AI 그 개발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실은 AI에 대한 무서운 경고하는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다 잘라버린 거 아세요? 그 기사 못 보셨어요? 네. 그 AI를 중추적으로 만든 그 팀의 팀원들인데 AI라는 게 잘못하면 인간에 대해서 진짜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자비하게 계속 발전시키는 거는 이건 절대 좋은 게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그 AI를 개발했던 그 팀 사람들 중에 그 일부들이 나와서 그걸 해가지고 그 단체를 했는데 그러니까 잘려서 그 단체를 또 만든 거예요. 왜? 회사에서 왜 개발하는 거 왜? 근데 그 사람들은 이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실은 심각하게 혹시 AI가 사람 속이는 거 AI가 사람 속이는 거 얼마 전에 그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사람 속이는 거 나온 거 알고 계세요? 잘 모르죠. AI가 이제 사람을 속여요. 그래, 예. 네, 쉽게 말하면 나 일부러 뭐 하면서 지 일부러 뭐 하면서 자기 바쁜 척해요. AI가.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사람을 속이는 시대까지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슬슬. 뭐 그게 뭐 조건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이유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결론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AI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물론 저도 AI가 많이 인류적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실은 선생님 AI가 들어오면은 사람들의 직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잃는다라는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알죠. AI가 나오면 여러분들 지금 AI로 뭐 회계사도 없어지고 뭣도 없어지고 하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AI가 AI로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직업이 어느 정도가 없어지냐면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아주 고급 인력이나 이런 직업군에서도 거의 절반이 좀 안 되게 직업군들이 실업자가 된대요. 지금 여러분들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보고서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쉽게 말하면 화이트 칼라 직에서도 지금 거의 절반이 좀 안 되게 실업자 신세가 될 거다 그래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AI의 발전에 대해서 그래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제가 가면 이제 시간이 가면은 그만큼 같이 커질 겁니다. 그럼 과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AI가 지금 마치 마패 같이 주시장에서 지금까지 얼마 동안 통했어요. 그런데 과연 앞으로도 이 주가를 무시하고 계속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오픈엣지도 마찬가지예요. 오픈엣지도 결국 이 주가를 무시하고 계속 날릴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거기에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왜냐? 모든 거는 경계감도 그렇게 커지거든요.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반작용도 반드시 주식시장에서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 아실 거예요. 엔비디아 지금 주가 계속 주춤주춤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셨나요? 엔비디아 주가 요즘에 다시 반등한 것 같다가 그저께 엔비디아 5% 이상 폭락한 거 아실 거예요. 오늘 뭐 다시 1%대 뭐 반등 좀 했다곤 하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엣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지금 여기 2만원 선 근처가 어마어마한 중요한 지지대예요. 보시다시피 제가 빨갛게 지금 선을 걷는데 이 지지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 오픈엣지 충분히 밑으로 밀릴 겁니다. 예, 충분히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거를 긍정적으로만 보시면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저는 반등을 한다 그러면 그냥 그 반등을 이용해서 손절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을 못하고 조금 더 밀린다. 근데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만 원 선을 완전히 깬다라고 한다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그게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낼 겁니다라고 보고 일단은 25%이기 때문에 하여튼 결정 잘 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차트로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그리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 호텔신라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더 이상 나빠질 만큼 어려울 만큼 단기적으로 내려온 게 맞아요. 지금 주봉 봐도 그렇고 예 월봉 봐도 지금 호텔신라가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백화점하고 이쪽 얘기했지만 아 옛날하고는 지금 코로나 이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하고는 지금 굉장히 많이 틀려져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전은 거의 중국인이었습니다. 예, 근데 백화점이나 뭐 예를 들어서 명동이나 이런데 좀 사람들 번화한 그 상권 지역 나가 보면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제는 동남아나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로 유명하죠.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면세점 업이 그렇게까지 앞으로 여러분들 전망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호텔신라가 어려운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호텔신라는 옛날 같은 상승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는 조금 먹고 나오는 쪽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7만 6천 원이라서 제가 봤을 때 호텔신라도 결론적으로는 이게 7만 6천 원 선인데 이거는 손절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조금 반등 나오더라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봤자 이게 얼마까지 올라올지도 좀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과연 기다리는 게 능산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손절을 하셔서 다른 쪽을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깜짝같이 AI 마음 AI 여러분 아실 거예요. AI 붙었으니까 보세요. 주가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시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된다니까요, 주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 AI 여기서 이렇게 버틸 때 이 여기서 야 AI인데 이거 봐 지지받고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지. 제가 봤을 때 선생님 정확히 거기서 지지받는 구간에서 아마 AI니까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사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죠. 맞죠. 왜냐면 물 타셔서 40%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 올라갈 때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물 타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단가 보니까. 예. 네. 근데 아마 AI니까 될 거라고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부터 AI는 작용만큼 반작용의 부작용도 크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맨 처음에 전기차 유행하기 시작할 때 전기차 이런 어마어마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얘기하든가요? 다들 얘기 안 했어요. 열폭주? 열폭주 말을 제가 기억하기에 열폭주란 단어 자체가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엄청나게 좋다. 뭐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가 좋다. 아주 다들 좋은 얘기만 했어요. 그러고 진짜 전기차가 뭐 해외 유럽 차들은 전기차만 생산할 거다. 막 이러고 좋은 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열폭주가 나오고 뭔 얘기가 나오면서 왜 항상 말씀드리지만 될 때는 항상 시작할 땐 좋은 얘기로만 시작합니다. 그걸로만 치장을 시킵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정도 많이 오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거에 버금가는 반작용이 시작됩니다. 반작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작용이. 그렇기 때문에 AI도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는 부작용의 얘기가 시간이 많이 갈수록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먼저 마음 AI 같은 경우에 빠진 거라서 이게 반등해도 저는 의미 있는 반등은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28,900원인데요. 글쎄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 좀 나오면 지금 비중을 좀 계속 줄이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는 못 파시더라도 그렇게 줄이지 않으시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캔도 마찬가지고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4만 4천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차트로만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이거 뭐 굳이 꼭 좋게 봐야 되느냐. 이거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감가액 이 정도. 그래서 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아까 한 4만 4천 원 이 정도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월봉 보면서 이 회사 주봉인가요? 보면서 2019년도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좀 쉴 주식이다. 만약에 반도체 주식이 좋아 보이면 다른 거를 좀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그때도 제가 전에 상담 한번 했었는데 그때하고 똑같아요. 얘는 좀 쉴 주식이지 갈 주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쎄요 기술적인 반등이 제가 이게 일어날지 일어나도 얼마나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면은 4만 1천원 2천원 사이에서도 이건 그냥 끊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밑으로 밀리는 것 같으면 빨리 파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죄송한데 네 종목 다 좋은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네. 앞으로도 방송 열심히 보시면서
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종목 선정해보면 어떨까.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길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제가 이제 당분간 강의를 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가까이 지금 예정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아마 하반기에도 강의를 해도 아마 이제 좀 많이 더 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얼굴 보기가 직접 보시긴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뭐 어찌 됐건 간에 강의가 하게 되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강의 줄인다 그러고 얼굴 못 본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여튼 뭐 그 의견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한 두 달 정도는 좀 안 하면서 좀 쉬면서 좀 생각을 여러 개를 좀 해보게요.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그래도 방송에서 예, 여러분들 또 뵈니까 또 잘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수원에 사는 이명숙이요. 이명숙님 반갑습니다. 명숙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세요. 60세요? 그래요. 일단 우리 명숙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저기 기아. 매스코 얼마요? 12만 5,300원에 50%. 아이고, 예, 많이 갖고 계시구나. 예, 또 있나요? 네이버. 예. 28만 5,000원에 30%. 예. 알겠습니다. 아유, 그냥 대형주로 깔끔하게 그냥 뭐 그냥 뭐 난 안 따질려. 난 그냥 대형주로 그냥 깔끔하게 편하게 갈 테요. 이거네요. 스타일. 예. 그죠? 오히려 이런 분들은 설명드리기가 쉬워요.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 그 기아하고 네이버하고 얼마 정도에 팔면 좋은지요? 기아하고 네이버에 대해서요. 아, 그래요. 일단은 기아의 매수가가 125,000원이에요, 그죠? 예. 5,000, 예. 예. 지금 매수가 근처에요, 그죠? 예. 근데 기아 같은 경우에 자동차주에 대해서 저번 2월 달에도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계속 이 회사가, 저 PBR 주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예. 예. 근데 혹시 지금 여기 PBR이 위에 나와 있지만, 이제 이 회사가 이걸 뭐 굳이 저 PBR로 뭐 따지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 이제 PBR이 1이 넘었은 건 알고 계세요? 예. 아, 알고 계셨어요? 예. 예. 이 회사가 여러분들 실은 PBR이 1로 늘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월 달 예를 들어서 작년 뭐 11월이나 12월 뭐 1월 이때 주가가 요번에 오르기 전보다 이 회사가 내부적으로 바뀐 게 있나요? 기아차가? 없어요. 그런데 왜 PBR이 올라갔을까요? 왜 저 때는 PBR이 많이 올라가죠. 예? 주식값이 많이 올라가죠. 맞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자꾸 저 PBR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실은 되게 애들 장난 같은 얘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 PBR이면 저평가된 회사라며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정부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무슨 뭐 배당 많이 해라, 뭐 많이 해라. 그게 혹시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전에도 살짝 얘기했는데 기업 이익 유보를 뭐 많이 그거 뭐 배당이나 이런 걸로 해라. 뭐 자사주 소각해라. 뭐 자사주 매입해라.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뭐를 하는 건지 혹시 아세요? 이걸 왜 하라 그런지? 혜택 주려고요. 혜택이요? 혜택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전 이거 제 생각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PBR 공식을 아실 거예요. 뭐 PBR은 B분의 P. 그래서 분모가 B가 되고 장부가, 예, 장부가 한 주당 장부가 그리고 분자가 그 주식 가격이 돼요. 시장 가격.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장부가가 줄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분모, 그러니까 이 PBR 값을 키우려면 결과 값을 키우려면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 결과값이 커지려면은 분모가 작아지든가 분자가 커지면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제가 왜 좀 전에도 1월 작년 12월이나 1월이나 지금하고 기아차가 뭐 특별히 바뀐 게 있나요? 없다 그러셨어요. 예, 맞아요. 특별히 바뀐 거 없어요. 근데 왜 그때는 저 PBR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PBR이 1이 넘어갈까요?
회사가 바뀐 게 없는데 왜 그럴까?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분자값이 커지면 돼요. 쉽게 말하면 분자값이 알아서 커지면 주가가 올라오면 이렇게 PBR은 알아서 해결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분모를 줄이는 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PBR은 커져요. 주가가 안 오르더라도 PBR은 올라갑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왜 자꾸 분모를 줄일 생각을 하지? 분자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뭐 달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인데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기아차는 PBR로 따져도 이젠 저 PBR 주식이 아니에요. 이제 올라와서 이제 PBR 1 다 해결을 했어요. 최소한 1이 넘으면 저 PBR은 아닙니다. 적어도. 예. 이제 무조건 저 PBR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기아차가 더 날아가야 되는데 워낙 기아차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기아차가 워낙 못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그 저 PBR 때문에 올라간 거였거든요. 여기 분명히 이건 주가로 나옵니다. 저 PBR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 정부에서 그거 발표하면서 올라갔는데 이제 이거를 또 올릴 만한 모멘텀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지금 요번에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슬슬 성장 포인트가 한계에 와 있어요. 지금 시장 점유율 저번 달인가 낮아진 거 혹시 아시나요? 현대 기아차? 모르세요? 예. 네. 현대 기아차 저번 달에 이제 기아 그 시장 포인트 낮아졌어 점유율. 왜냐? 이제 현대 기아차가 치고 나가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기차가 요즘 안 팔리는 걸 캐짐이라 그러죠. 뭐 이제 쭉 치고 나가다가 성장 산업이 멈추는 구간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 현대 기아차가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쉽게. 왜냐?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어느 정도 커지는 여유 공간은 있지만 그 다음부터 다른 업체들 걸 빼서 오기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왜? 도요타는 가만히 있나요? 뭐 미국의 뭐 예를 들어서 GM이나 포드, 뭐 벤츠, BMW는 가만히 있나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 점유율을 키우기에는 분명히 한계점에 슬슬 그런 모습들, 캐진 같은 모습이 보일 거라서 제가 봤을 때 기아차 주가를 무조건 좋게 여기서도 또 본다는 거는 워낙 제가 보기에 정부에서 2월 달에 PBR 발표 안 했으면 얘 주가 이렇게 못 올랐어요. 얘 그냥 얘 이런 식으로 가다가 흐지부지 하거나 뭐 여기 어디였어요. 예. 그런데 그걸 그 정부에서 그때 저 PBR로 빵 하고 올려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빵 하고 올려줄 만한 부분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기아차한테 그렇게 매력적으로 빵 하고 올려줄 만한 게 과연 뭐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주가 때 보면은 일단은 이거는 파시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예. 저, 그러고 차라리, 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예, 매수가가 얼마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한 28만 원 근처 되는데요. 차라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갖고 계세요. 네이버는 요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주 뭐 임원들이 판다 어쩐다 뭔 얘기해도 보세요. 빠지다가 또 다시 올라오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는 여러분들 기다리면 올라와요. 이제 기다리면. 근데 단지 빠르게 많이 이게 안 되는 것 뿐이지 네이버는 어느 정도는 올라와요. 시간 걸리면서라도. 예. 왜냐면 네이버는 여기서 더 빠지는 게, 뭐 빠지더라도 거의 의미 없는 구간에 이제 하락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이제 네이버 뭐 라인 뭐 그 사태도 이제 거의 그 제가 그때 조심 참 걱정됐는데 그 부분으로 그냥 돼버렸죠. 어쨌거나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은 많이 다 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네이버는 일단은 가져가시는 거, 이 가격에 뭘 어떻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의 창희 씨입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문자 03-3366-8288 열려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 한동안 이제 강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을 알고 싶으시면 전화로 직접 지금 생방송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뭐 준비한 얘기는 많아도 여러분들이 전화를 안 주시면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공부 시켜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부산에 사는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기영님 반가워요. 그래요. 네. 기영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전 나이가 70,
70대요? 네. 아, 그래요. 주식 경력은 경님? 한 3년? 3년? 아, 이거 코로나 때 들어오셨구나. 네. 그래요. 우리 경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그 재종 산업. 예, 매수가 얼마예요? 1380원. 1380원의 비중은요? 10%요. 네. 또 있나요? 에코프로. 예. 99,000원. 비중은요? 10%요. 예. 또 있나요? 네. 삼성 SDI. 매수가 얼마예요? 40만원. 비중은요? 10%요. 예, 알겠습니다. 뭐 할 말은 많은데 일단 이 중에 어떤 주식이 제일 궁금하세요? 재정산업이요. 재정산업이요? 최근에 전력 이래가지고 너무 늦게 들어가서 꼭대기로 산 것 같아서. 아, 고점에서요? 아, 늦게면 네. 안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사놓고 나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왜 고점 같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이 회사에 뭐가.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왜 사놓고 후회하시기 전에는 그럼 어떤 생각 때문에 이게 나도 맞아요. 모르게 엔터키가 팍 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네, 어떤 게 그렇게 엔터키를 치게 만들었어요? 이 재롱산업? 재롱산업은. 사적인 얘기인데 괜찮아요? 네네 뭐요? 사적인 얘기 네, 괜찮아요. 사적인 얘기 뭔데? 제 사이가 여기에 근무를 해가지고 아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네네 그리고 재롱 전기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갖고 못 샀는데 언니 사지 말소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안 샀는데 또 재롱 산업이 또 올라가서 그거를 잡았지만 후회가 될까. 아 뭔지 알아. 제가 올라갔는데 제보다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지금 제가 재롱 전기 쳤는데 재롱 전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올라가기 시작한 게 한 2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10만 원이니까 5배 올라갔는데. 재룡산업은 올라가기 네. 시작했는데 한 4만 원인데 한 2배 조금 넘게 올라가 있어서 2배 반 정도 예, 한 2배에서 3배밖에 안 되니까 그거 차이 때문에 네. 그죠? 네네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되게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 왜냐하면 실은 이런 지금 그런 실수의 종목이 벌써 있어요. 근데 뭐 그 매수가가 그 가격은 아니지만 에코프로들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뭐 훨씬 많이 가서 에코프로 뭐 BM이 덜 갔기 때문에 뭘 뭐 아니면 에코프로 BM이 뭐 더 갔는데 뭐가 덜 가서 막 사고 막 2차 전지 때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 에코프로가 참 마음 아픈 종목이거든요. 옛날에 고점에서 사가지고 딱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고점에서 사서 반토막이 나셨다면서 이걸 또 고점에서 사세요? 이게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올라가면 조금 근데 죄송한데 혹시 저희 방송 거의 안 보셨죠? 솔직하게 예, 거의 안 보셨죠? 요즘은 좀 안 봐요. 예, 거의 안 봤죠. 왜냐하면은 안 보신 분은 이렇게 티가 확 나요. 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재화방송 좀만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제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만 안 해도 적어도 돈을 뭐 많이 벌지는 모르겠지만 깨지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냐 돈 많이 잃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절대 잃지 않은 법 뭐냐 절대 소순 종목 누가 사라 그러면 너나 사세요 그러고 사지 말라고. 제가 1번으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왜 1번으로 말하냐면 제가 주식시장에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30년이거든요. 네. 근데 30년인데 기영님 30년이 제가 뭐 저희 방송 거의 안 보셨다니까 얘기하지만 제가 30년이라는 게 개인 투자가 30년이 아니라 기관 매니저 쉽게 말하면 프로 있죠. 프로 기관들 매니저 증권사 뭐 직원 뭐 임원 이런 것들 예. 쉽게 말하면 개인 투자가 아니라 개인 투자가 아닌 걸로만 제가 30년이거든요. 거의 이제 몇 년 있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들이 어떻게 잠깐 벌다가 망했는지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개인들 망하는 개인들의 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소순 거 더 간다고 샀다가 완전히 망해요. 이게 제가 그래서 절대 소순 거 사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개인 얘기 되게 잘하셨어요. 저희 사위가 다녀요. 저희 뭐 아는 사람이 다녀요. 저희 친구가 다녀요.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우스갯소리 한번 들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옛날 몇 년 좀 된 얘기예요. 오더니 어떤 주식을 제가 옛날에 그 증권사에 있을 때 어떤 주식을 사야겠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늘 자기가 새벽 예배를 갔대.
어, 새벽 예배? 어, 예. 새벽 예배 와서 은혜 받으셨다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에서 자기 앞자리에 앉아서, 아, 주여, 이 주식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앞으로, 아, 번창하게 해주소서 막 하더래요. 근데 번듯하게 입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그 회사, 뭐, 임원이나 그런 것 같대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 주식을 사야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는 게 그게, 근데 죄송한데 혹시 기도 내용을 끝까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끝까지 못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혹시 그분이 회개하는 기도 내용이면 어떡하실래요?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누구 얘기 듣고 사가지고 물론 어쩌다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누가 다니기 때문에 내 친구가 얘기해줘서 회사 임원이 얘기해줘서 실은 그렇게 해서 버는 경우보다 깨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그래서 제가 개인들한테 제일 하지 말라는 모습 지금 전형적인 모습을 다 갖추고 계세요. 기영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영님 이거 재룡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회사가 이렇게 갈 이유가 실은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왜 간지 아실 거예요. 이거 저는 뭐 전력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얘네가 전력선 뭐 변압기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전력선 변압기 때문에 얘네가 팔린다고 얼마나 많이 팔리겠습니까?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에서 뭐 얼마 전에 한전이 41조 수주해서 그런 식으로 수주해 그러면 한번 제가 오히려 재룡 기업에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왜 얘네들 2018년도에도 보면은 주가 그때 18년, 18년도에 주가 한번 올랐다가 빠지고 했거든요. 잘 보시면. 그때도 얘네들 왜 그랬냐면 남북 경협 때문이었어요. 남북 경협 때문에. 왜? 전력선 많이 쓴다 그래서. 근데 그것 빼고는 왜 그러면 제가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얘네, 이 회사는 왜 그런 소식 빼면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면 왜 주가가 그런 거 빼면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회사가 뭐 엄청나게 잘 돼. 엄청나게 비전 있어. 그러면 회사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움직이면서 주가가 제대로 우상향한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거의 13년 동안의 주가입니다. 보세요. 우상향한 구간이 있나? 없어요. 이거는 그냥 플랫이에요. 왜 플랫일까? 그럼 주가가 한 번씩 반짝일 때 뭐였냐?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남북 경협 때. 그리고 요번에 그 AI 때문에 전선이 많이 팔린대. AI 때문에 전선이 팔린다고 얼마나 많이 팔리겠습니까? 그거 나중에 한 1, 2년, 2, 3년 뒤에 한번 결과 보세요. 진짜 지금 시장에서 떠드는 대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는지 아닌지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재룡산업이라는 회사를 저는 높게 평가 못하는 게 죄송한데 사위 다니셔도 이 회사가 주가로는 이 회사는 진짜 보여준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어떤 뭐 이슈가 나올 때 한 번씩 주가 푹 하고 오르고 그렇게 해먹고 끝. 항상 이런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재룡산업에 대해서 실은 굉장히 주식으로는 낮게 평가합니다. 왜? 이렇게 반장이 올라간대요? 예, 이 회사가 워낙 재료 하나 터지면 이렇게 가요. 근데 문제는 재료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알아요. 이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주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주가라고 보고 지금 에코프로 갖고 심하게 당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또 이 모습이 나올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99,000원인데 이거 고점에서 사셨다는데 어떻게 매수가가 99,000원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다 파신 다음에 다시 사셨나요? 요번에? 네, 팔았어요. 아, 파셨다가 다시 사셨구나. 그래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그럼 제가 우리 기영님한테 여쭤봤는데 에코프로 고점에서 살 때 작년 봄에 사셨을 거예요, 여름에 그죠? 아닌가요? 네, 처음에 이거를 저기 10만 원에 사갖고 드셨죠? 15만 원에 그죠? 네, 맞아요. 바로 딱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막 이거 치실 거예요. 아, 맞아. 딱 이 반장이 말하는 예, 맞아요. 이분들이 그냥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개인들을 너무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떻게 실수를 저지르고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잔소리를 계속 해드리는 게 그거예요.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의 다 고점에서 샀을 것 같아요. 10명 중에 8, 9명은요. 지금 기영님 같이 다 먹었어요. 한 번씩. 그랬기 때문에 고점에서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갑니다. 혹시 10에서 15만 원 될 때 저는 우리 기영님 주식 그 계좌를 몰라요? 뭐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셔도 돼요. 기영님 10만 원에 사서 15만 원 먹을 때 돈 들어간 거하고 고점 25만 원 그때 산 거하고 죄송한데 25만 원대 사실 때 훨씬 많이 사시지 않으셨나요? 네, 사갖고 손해 많이 봤어요. 10만 원에 살 때보다 훨씬 더 물량 많이 사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네, 네. 정확하죠? 여러분들 개인들이 이게 이 패턴이 실은 제가 그래서 왜 주식시장 지금도 조심시키는지 아세요? 지금들 개인들 자기들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식 잘한다고 생각들 하세요. 왜? 아 지금 여러 번 봐 이렇게 또 먹고
근데 주식시장이 마지막에 사람들을 물게 할 때 그렇게 물게 합니다. 물리게 해요. 그런 다음에 못 빠져나가게 해버려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개인들 지금 돈 버는 건 아우 뭐 지금 굉장히 잘하시고 난 뭐 영리하게 잘 빠져나올 거야.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이건 뭐 시간이 길어지네요. 근데 그래도 얘기해야겠는데 경제학자들이 위기의 공통점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왜 위기가 왜 위기의 경로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경제 위기가 나올 때마다 개인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뽑았대요. 그런데 깜짝 놀랄 게 뭔지 아세요? 저도 보고 야 이게 학문적으로도 이게 설명이 되는구나. 이미 자기들은 한번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바탕으로 절대 똑같은 실수를 앞으로 자기는 안 저지를 거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봤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할 거야 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당한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요. 경제학자들이 그 위기가 나올 때 공통적인 모습을 뽑아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시는 안 해야지 하다가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갖고 계시면 뭐 이거 좀 수익은 나겠죠. 근데 이거 그냥 수익 좀 나시면 나중에 요거는 새로 사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반장님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예. 나오기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매도가를 조금만 근데 이거 매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나중에 기술 좀 만들기 그러니까 조금 예, 10한 20, 12, 3만 원이라도 돼도 그냥 더 간다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예. 근데 아마 반등은 좀 기술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도 이제 조금 반등 나올 때는 됐어요, 실은. 예, 그래서 그 반등을 노려가지고 그렇게 잘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그럼 재룡 산업은 그러면 예. 어떻게 어느 근방에서 나와야 될까? 지금 재룡이요. 재룡 같은 경우에 좀 웬만하면 지금이라도 나오시는 게 좋다고 봐요. 예, 재룡은 아, 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래서 네. 예, 굉장히 위험한 폭탄 돌리기 그래서 SDI도 마찬가지로 40만 원인데 이것도 욕심내지 마시고 예, 나중에 좀 기다리시다가 수익 조금 나면은 외국인들 매도 폭포같이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삼성 SDI는 외국인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도 당분간 관심 안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웬만하면 그냥 수익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냥 나오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해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바로 그냥 한 명 더, 예. 아, 연결이 안 됐나요? 예, 아, 연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이제 강의를 이제 당분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 드렸던 그런 부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아, 이건 제가 지어냈던 게 아니에요. 진짜 경제학자들이 그 몇 가지 공통점을 뽑았어요. 공통점을 뽑고 그 경로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 실수를 나는 반복 안 할 거야.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괜찮아. 이러고 안심하고 한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습을 당한답니다. 그래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뽑은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믿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요. 전화 연결 돼 있나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충남 아산에. 예, 성함이? 최연희 할아버지. 네? 누구요? 최연희 할아버지. 최연희 할아버지. 죄송한데, 네. 시간이 없으니까 주식 경력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주식 경력 좀 많이 돼요. 아, 주식 좀 오래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코치. 아, 코치비요. 매수가 얼마요? 16,300원 10%. 예, 또 있나요? 캔코 아이로옥스. 예. 17,000원에 10%. 예. 이닉서? 예? 12,600원에 10%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궁금한 종목 위주로만 코치, 네. 딱 해드릴게요. 코치. 아, 코칩이요? 예. 네. 주식 좀 오래 하셨다 그랬죠? 그래요. 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분은 자기의 그게 딱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이렇게 궁금한 부분만 어떻게 지금 막히는 부분만 해결해드리면은 이거는, 이 포트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이 코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던 거예요? 합병이라 하는데 합병 그 회사 좋은가 안 좋은가 모르겠습니다. 네, 뭐요? 문자가 떴더라고. 합병. 합병. 죄송한데 제가 그 합병은 제가 뭐 이런 걸 다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뭐에 네. 뭐와 합병인지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요. 그 정권에서 문자가 왔는데 이걸 승낙하나 아니냐 그걸 하락하다고 내가 합병이 뭔지 모르고 그냥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뭐 물어보니까 뭐 아주 굉장히 뭐 사소한 합병이 아주 큰 게 아니라 하더라고. 근데 그 합병에 찬성하냐 반대하냐에서 그래서 만약에 반대하셨다면 제가 어떤 합병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네. 합병에 반대하셨다면 그러면 무조건 파셔야 되는 건데 무조건 사주는 가격을 반대한 가격을 그냥 아무 그거 안 했어요. 이의를 제기를 안 했지.
아, 이의제기를 안 하셨다? 아, 네, 네, 네. 이의제기를 안 하셨으면, 예, 그렇게 했으면 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일단은 저는 그 합병이 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게 없고,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저기 하는 건 뭐냐면, 아, 이 회사가 워낙은 실은 그, 이게 삼성전기에서 이게 워낙 상장할 때 저도 이게 워낙 크도 시끄러워가지고 이 회사가 진짜 그럴 수 있어? 라고 퀘스천 했는데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전 이거 상장하고 주가가 빠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빠지는 게 근데 요번에 빠지길래 아 역시나 어쩔 수 없구나라고 제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던 회사예요. 왜냐하면 얘가 워낙 상장할 때 워낙에 시끄러웠어요. 알고 계시죠? 뭐 개인들 예탁금 뭐 할 때 뭐 주식 그거 이거 뭐 공모주 모을 때 2조 넘게 모였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저도 공모제가 이걸 가지고. 예, 그죠. 근데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회사가 그럴 수 있는 회사야? 얘가 워낙 얘가 삼성전기에서 MLCC 만들면 그거 갖다 팔던 유통 같은 거 하는 회사였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다 뭐 지금 이제 와서 뭐 초소형 뭐 2차 전지 해가지고 뭐, 네, 뭐 네, 슈퍼 네. 커패시티 뭐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요즘은 네, 이제. 네. 그죠. 그것 때문에 네. 그거의 성장성을 크게 보는 건데, 아, 제가, 아까도 이런 얘기 드렸어요. 이런 얘기 드렸는데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요즘 AI를 갖다 붙이면 무조건 다 돼버려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AI 그 예전에 혹시 바이오 열풍일 때 바이오 뭐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들 열풍일 때 2차 전지들 상장하는 애들 보면은 과간으로 빠져 있는 거 아세요? 예,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산업이 이렇게 호황 막 그 회사가 끝내죠. 막 2차 전지 그럴 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 회사들 많다는 거. 그때 상장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상장할 때가 엄청 좋고 그다음 다 빠져 있어요, 거의 다. 왜냐? 쉽게 말하면 뭐 할 때 물 들어올 때 뭐 노젓는다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 얘도 저는 그래서 이거 100% 빠질 거다라고 좀 봤어요. 솔직하게. 예, 왜냐? 말도 안 되게 증거금이 모이고 뭐 기간 수요 예측하니까 뭐 1000대1 뭐 난리도 아니게.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진짜 뭐 그게 그 정도까지야? 그럼 이 회사 100% 거품 낄 거다. 거품 끼면 당연히 내려갈 거다. 그리고 오히려 지켜봤던 회사예요. 공모주 받은 분들한테 죄송한데 전 이 회사 오히려 내려갈 거라고 지켜봤어요. 제 생각이 맞으면 이 회사는 100% 내려간다. 자신했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짜 내려가더라고요. 네. 왜냐?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바이오 열풍일 때 바이오 그때 상장시키면 그 다음부터 쭉 거품 끼어서 2차 전지일 때 여러분들 우린 이미 많이 겪었잖아. 2차 전지일 때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때 상장시켜서 알잖아요. 상장할 때 고점 그 다음 쭉. 왜? 얘도 마찬가지거든 AI. 이거 쭉일 거다. 근데 정확히 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전 이거 별로 안 좋게 봐요. 지금도. 전 이게 거품이 빠져있는지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더 빠질 수도 있는 주식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어떤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뭐 대주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유통 물량이 얼마 없다. 그 소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혹시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거? 네. 예, 유통 물량 얼마 없다. 그죠? 예. 네. 유통 물량이 없다는 소리 여러분들 되게 좋게 들리면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좀만 사면 올라간다는 소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대주주가 자기 경영권 방어하는데까지 뭐 예를 들어서 5만 주까지가 자기 경영권을 확실하게 방어해. 그런데 10만 주가 있어. 그러면은 주가가 좀 올라가 있거나 막 애매하거나 좀 올라가면은 5만 주 빼고 나머지 5만 주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예, 팔지. 그 소리는 다시 말해서 물량이란 소리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결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물량, 유통 물량이 적은 걸 좋은 소리로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대주주가 자기 경영권 방어하는 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합병, 어떤 기업 먹을 때, 뭐 60, 70% 그 기업 사요? 어떻게 사든가요? 50% 플러스 한 주 아닌가요? 50% 플러스 한 주를 사요. 60, 70% 사는 게 아니라, 왜? 60, 70% 사봤자 소용 똑같아. 50% 한 주 사나, 그 회사 먹는 건 똑같아. 그런데 뭐하러? 그래서 50% 플러스 한 주를 먹는 거예요. 60, 70%를 사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경영하는데 필요한, 경영권에 필요한 주 빼고는요, 올라오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때릴 수 있어요. 그럼 이 주식 못 가요. 그래서 전 이 회사를 굉장히, 죄송한데 좀 안 좋게 봐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기술적인 반등 조금이라도 있을 때마다 저는 파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잘 보시면 될 거고 남은 차트로 빨리 할 텐데 캔코아일에도 마찬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전에도 한번 상담했지만 특별히 저는 뭐 바뀐 게 없어요.
예, 이 회사는 그냥 뭐 길게 본 흐름에서는 가져가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제가 그때 주봉도 보여드리고 뭐 여러 개 보여드렸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 그냥 차분히 가져가셔도 이 회사는 나중에 손을 안 부실 회사예요. 근데 뭐 많이 먹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예,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닉스도 매수가가 지금 현재 만 한 2, 3천원 사이에 만 한 2천원 되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마 좀 있으면 그래도 뭐 조금은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겠죠. 그죠? 예. 이거 여러분들 잘 아마 모르는 분도 계실까요? 이 회사 실은 이 회사 워낙은 주가가 올라갔어요. 정상이에요. 선생님 죄송한데 이 회사 워낙 주가 올라갔어요. 정상 아니었나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이 회사가 워낙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내화격벽이라 그래 가지고 2차 전지들 그 쉽게 말하면 그 양극화하고 음극화라고 서로 네. 그런 거 해가지고 불안나게 막는 애예요. 근데 여러분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번에 그 전기차들 열 폭주 뭐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회사는 이번에 이슈돼서라도 떠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가 보세요. 계속 못 뜨고 밀리죠. 이 소리는 뭐냐? 이 회사 매력이 없단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근데 기다리고 계시면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걸 통해 가지고 그냥 조금만 먹고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서 감사하고요. 좋은 네,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 변을 시청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오늘도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당분간 강의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메시지 드리기 위해서 예, 많이 노력은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전화 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들을 할 거고요. 그래 하여튼 어찌 됐건 간에 뭐 시장 여러 가지로 많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오르긴 했어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생산자 물가지수 저번달 나온 게 예상보다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그걸 소화하는 것 같이 나오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번 달 생산자 물가는 드디어 유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시 예, 오르면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그 물가와 관련된 지수들은 아마 다 올라갈 겁니다. 예상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과연 어떻게 시장을 잘 소화해낼지 예, 그거를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LS입니다. LS, 예, 006260, LS입니다. 마찬가지죠. 요번에 LS도 뭐 왜 그런지 뻔히 아시잖아요. AI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뭐 해서 하는데,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그 전선이 뭐 쓰인다고 해서 갑자기 뭐 얼마나 많이 쓰이겠어요. 내년 후년에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그 나머지 회사들이 올라가니까 얘는 어차피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지금 주가 흐름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 흐름에서 15만 5천 원인데요. 제가 이건 손절가만 드릴게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12만 원 초반대 깨지면 손절하는 게 좋겠죠. 예, 왜냐면 그럼 좀 고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뭐 지금 시장에서 계속 그걸로 해서 더 밀겠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더 올라가게 되면 더 올리는 거니까 그럼 홀딩 하시고요. 다음 종목 연결해 주세요. 예, 블루엠텍입니다. 예, 43, 예. 9580, 예, 43-9580인데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상장에서, 예, 지금 일단 안 좋은 패턴이죠. 여기서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이 모습입니다. 뭐냐. 지금 오히려 그냥 거의 쭉 내려가면 나아요. 근데 요번 달 들어와서 어때요? 얼핏 보면 이게 반등하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진짜 지지받고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해서 밀리면은 이거는, 예, 이제 지하실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11,000원 부근 있죠. 여기 10,000원에서 11,000원. 이거 깨지면 얘는 일단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 예, 갖고 계시면 손실 너무 커질 수 있어요. 그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올라가더라도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좀만 먹고 나와요. 다음 종목. 예, 다산네트웍스입니다. 예, 039, 예, 560. 예, 560 다산네트웍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다산네트워크도 보세요. 지금 되게 보면 이거 자리 잘 잡은 것 같았잖아요. 그죠? 보세요. 여기 딱 보십시오. 잘 잡은 것 같죠? 근데 어때요? 싹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이걸 바닥이라고 보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래서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예, 이럴 때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항상 저는 이거 기술적으로만 얘기합니다. 예, 이 시간은.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여기서 밀리더라도 뭐 너무 뭐 어디까지 밀리겠어요? 동전 주식까지 밀리겠습니까? 쉽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거나 뭐 기술적인 반등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대신 기술적인 반등 조금이라도 일어났을 때 수익 구간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 비중 많이 줄이세요. 이거 40%씩 왜 가지고 합니까? 다음 종목. 예, 솔랭입니다. 솔랭. 솔랭 같은 24, 8070인데요. 솔랭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기관들이 팔았죠. 예, 요번에 기관들이. 예, 보면은 외국인들은 보시다시피, 예, 보유 비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기관들이 팔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요즘 좀 잠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관들이 또, 이렇게 기관들이 매도할 때 보면요. 보통 뭐, 펀드에서 뭐, 물량, 그, 매니저 바꾸고 이럴 때 뭐, 이렇게 주식을 팔기도 해요. 왜냐면 매니저가 뭐 A에서 B로 바뀐다 그러면 그 A가 하던 매니저가 하던 거를 B가 그대로 이어받질 않고요. 현금화 시켜서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의 물량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관의 물량이지 뭐 이게 펀더멘탈이 특별히 바뀌어 있는 거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23,000원 정도 매수가인데 이건 그냥 홀딩하고 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H 솔루션입니다. 예, 29, 예. 7890인데요. 예.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올라갔다가 얘 예, 그냥 푹 하고 내려가죠. 근데 이럴 때 기술적으로 들어가신 분들 5300원 기술적인 거 이용하신 것 같은데 기술적인 거 이용하셨으면 예, 좀 먹고 나오시기 바래요. 그냥. 예, 욕심내지 마시고요. 다음 종목. 예, 필에너지입니다. 예, 37 8340. 예, 필에너지인데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에서 잘 보시면 어때요? 예, 현재 안 좋은 패턴이죠. 보면은 여기서도 이럴 때 보세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죠.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비슷하죠. 여기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 누가 이걸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이렇게 빠져버려요. 근데 지금 이건 더 중요한 게 뭐냐. 얘 만약에 여기 얼마예요? 16,000원 깨지면 얘 진짜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제 반등해야 됩니다. 근처 어디에서. 만약에 못하고 16,000원 깨지면 얘는 무조건 파셔야 되고요. 만약에 반등하게 돼도 이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28,000원인데 갖고 계시면은 뭐 나중에 진짜 오래 갖고 계시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반등은 할 거예요. 근데 손실 안 보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가져갈 만한 주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예, SOS랩입니다. 예, 46, 4080입니다. 예, 아, SOS랩. 이것도 지금 신규 상장 주식이죠? 요즘 신규 상장 주식에 손대시는 분들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아요. 보면은. 왜냐? 신규 상장이 어떻게 보면 시세를 안 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눈이 많이 가는 거, 그거 예, 충분히 인지상정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 신규 상장은 또 그만큼 철저한 원칙이 있어요. 근데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걸 알지만 아닌 뭐 요즘 가끔 보신 분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잘못하면 이거 당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깹니다. 예, 이 모습이면 지금 깨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파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려볼게요. 다음 종목. 예, 에코마케팅입니다. 예, 230, 360인데요. 에코마케팅.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예, 요번에 좀 올라오다가, 예, 요번에 좀 올라오다가 지금 다시 밀려버리죠. 이런 경우에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분명히. 왜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꺾여버리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힘이 좀 없단 소리예요. 그리고 이거 외국인들이 요번에 조금 샀거든요. 그러면서 올렸는데 얘네들 이게 보면 아직 안 빠져나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시면 오히려 밀고 나면은 그 다음 판 거 나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만 원 정도면은 빨리 나오시는 쪽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식시장이랑 좀 그래요. 예, 하여튼 뭐 그저께 많이 밀려, 아니, 나 보니까 오늘, 어제였죠. 예. 어제 미국 시장은 또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많이 반등하는 것 같다가 예, 상승분을 되게 많이 반납하고 어쨌거나 예 많이 그래도 반납했어요. 반납하면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옵션 물량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마냥 좋거나 마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하반기에는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11월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으면 또 그게 어떤 변화를 줄지 지금 하반기 시장에 폭탄들은 실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그 길은 여러분들이 항상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래요. 뭐 오늘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하여튼 뭐 당분간 계속 방송으로만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뵐 수 있으니까요. 방송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휴가 가시는 분들 있으면 다음 주에 휴가 재밌게 가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